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걸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왔다 간 베트남 의사들이 한국에 트레이닝 왔다 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노이랑 호치민 대학에 각각 닥터 박 그리고 닥터 민, 제가 수술을 가르쳐 줬던 두분 오시고, 그리고 불임 수술하는 병원에 있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랬어요. 매번 느끼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랑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안 봐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질문하고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수술을 한 다섯 케이스를 이제 보고 갔는데, 어떤 케이스를 보느냐는 진짜 운이에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온 선생님들은 운이 좋았어요. 다 다섯 케이스 모두 다 비슷하지 않고 다 달랐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어렵고, 수술 들어가기 전부터 되게 어려운 게 보이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 어려운 케이스를 볼때 서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기구를 쓰고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순간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 티칭 포인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서 제가 이렇게 혹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저는 비뇨기과 의사잖아요. 성의학에서는 비뇨기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비뇨기과 의사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성의학자,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비뇨기과 의사라서 그런 거겠지만, 비뇨기과 의사가 여기서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오랫동안,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과는 사실 비뇨기과밖에 없어요. 사실 중심이라는 게더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거고, 더 잘하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연구가 좀, 혹은 이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시아 태평양 성악회, 그러니까 IPSSM에서도 프로스테틱 유로로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팽창 임플란트 보형물 관련된 여기에서 트레이닝과 에듀케이션의 체어, 그 커미티의 체어 자리를 맡았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장, 뭐 교육수련부장 이런 형태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국제학회를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제가 볼 때는 방콕이나 베트남에 있어요. 태국이나 베트남에 있어요. 일단 접근성이 좋고, 여러 나라들에서, 그리고 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조금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호텔이나 이런 거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덜 부담스러운 곳에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을 좀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제 학체를 이제 유치해가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9월에 제가 베트남에서 있는 그 베트남 내에 있는 비뇨기과학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지금 강연하러 가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베트남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좀 옛날하고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개인병원 의사의 시각으로만 가서 수술만 하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학회를 운영하거나 학회 이런 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베트남이 좀더 새롭게 보이고 훨씬 더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의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환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